자,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용입니다. 드디어 빌드 버전이 6월 18일 버전입니다. 6월 18일 버전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편에 그 아래는 이제 그 금호 열화산 카메라고요. 위에는 이제 IMI 테크 그 화질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. 예, 해상도가 384x288입니다. 그 상당히 좀 고가의 그 열화산 카메라고요. 해상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약 한 3m에서 5m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. 여기 보면 여기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핏줄도 보입니다.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 오른쪽에는 뭐 요거는 이제 소모고요. 요게 IMI 테크입니다. 지금 예 여기 보면 예 IMI 테크 예 렌즈도 좀 있게 생겼습니다. 지금 보면 예 좀 역시 그 비싼 물건이라 좀 달라 보입니다. 여기 옆에는 소모가 있고요. 그 옆에는 이제 금호입니다. 예. 가성비가 가장 좋죠. 지금 실화상 카메라하고 열화상이 동시에 있는. 근데 이제 이건 해상도가 좀 낮은 것들이고요. 이게 가장 지금 저희 엠스톤에서 연동한 것 중에 가장 그 해상도가 높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.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. 연동해 놨습니다. 이 지금 IMI 테크 같은 경우는 그 기가빗 이더넷으로만 동작을 합니다. 그 100메가급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. 네트워크에서 그 여기 보시면 IMI 테크 예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그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요쪽 편에 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IMI 테크 선택해서 이제 카메라를 등록을 해주시면 상자처럼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카메라들은 제가 오프셋을 좀 조정을 해놨거든요. 근데 IMI 테크는 오프셋을 조정하지 않고 방사율만 설정을 했는데 온도가 맞습니다.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오프셋 전혀 안 건드렸거든요. 오프셋이 그냥 0, 0입니다. 그냥 방사율만 적어놨는데 온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. 다른 카메라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른 카메라 금호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금호거도 안 건드려놨네. 네. 잠깐만요. 소모거를 잠깐 이렇게 보면 오프셋이 이렇게 조금씩 그 주변 환경에 따라 이제 약간 좀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. 자, 거리가 그 상당히 이 카메라는 좀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2분할로 일단 해놓고, 제가 이제 먼 거리에서 좀 보겠습니다. 지금 먼 거리, 그러면 제가 한 이 책상 너머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,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줌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카메라로. 예. 잘 보이시려는지 잘 모르겠네요. 예. 예, 하여튼. 아이고. 줌을 하니까 잘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. 아이고. 예. 자, 다시 가까이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카메라는 지금 런칭이 됐고요. 이 카메라입니다.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여서 에어컨 앞쪽에 갔다 왔더니 좀 온도가 좀 낮아졌고 역시 그 저희 그 시스템에 제가 강제로 좀 온도를 좀 이벤트 온도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.
온도 높은 장치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좀 여기 보면 온도가 37도에 지금 걸리게 해놨는데요. 요거를 좀 낮추고, 제가 좀 높은 온도가 감지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이 확인이 됩니다. 필요합니다. 높은 온도가 감지되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합니다. 높은 온도가 감지되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저런 식으로 이제 팝업되고 이제 연동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런칭 되면 저희 그 카메라 이제 열화상 카메라 라인업으로 제가 지금 런칭할 예정입니다. 런칭 되면 그때 전부 다 다시 좀더 현장에 설치하고 또 상세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열화상 카메라 온도 측정 강아지가 좀 사람보다 좀 온도가 높죠? 꾸미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너 온도 좀 재보자. 일로 와봐. 보자. 제가 30도가 나오는데, 우리 강아지가 한 37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37도? 30. 예. 그 강아지 온도 그 녹화된 겁니다. 예,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저는 한 36도 나오고, 예, 제가 아까 카메라를 동시에 들고 있어서 지금 녹화된 영상으로 제가 하여튼 다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보니까 한 38도까지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 한 38도까지 나옵니다. 예. 저보단 좀 온도가 높네요. 예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